1년에 15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예요. 얘는 백곰 팀장이고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신축 현장들이 분양가 할인, 대물권, 잔여세대, 파격세일 등등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손해를 무릅쓰고 분양가를 낮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가 높은 게 어쩌면 집을 사는 데 있어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시대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집은 용기만 있다면 사도 되는 집, 부천역 초역세권인데 3억 초반부터 시작하는 대물권 현장이에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세보다 4천, 5천 할인된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주거용 주택을 취급하는 저희 하마TV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상황이네요. 저희 구독자들은 거주 목적이잖아요.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내 차가 눈비 맞을 걱정도 없어요. 부천역 역세권에 슬로포시 지하주차장이 3억 초반. 이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그냥 사라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니 집이 작지 않을까라는 뻔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작은 방인데 작지 않죠? 그리고 베란다도 크게 나왔어요. 펜트리 공간이 이 베란다가 끝이 아니에요. 넓은 주방에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리 딱 맞게 만들어놨죠.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두 개.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집을 사시라는 거예요. 안방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요. 파우더룸에 붙박이장도 시공되어 있고요. 넓은 안방 욕실까지. 그래서 용감 환자가 미인을 쟁취. 3억 초반으로 부천역 3분 거리 초역세권의 지하주차장까지는 대물건, 파격세일 현장. 금리가 높아서 분양가 할인되었을 때 이런 집을 싸게 사는 게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금리가 다시 낮아져서 정상가에 사는 게 똑똑한 걸까요? 작년엔 금리 낮았잖아요. 그땐 집 사셨어요? 직구할 땐 나마 TV, 직구할 땐 나마 TV, 직구할 땐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